25절에서 3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어느 사람마다 기웃으며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걸어내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그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의 대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제자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나는 과연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제자로서의 삶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부담감이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로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을 살아야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기억이 좀 약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제자도에 대한 시리즈 세 번째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에 큰 무리, 큰 무리의 내목을 찾아주시고 큰 무리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시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아니라 큰 무리, 허다한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침과 치유와 기적과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했는가? 큰 무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는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양보다 질을 추구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헌신의 깊이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허다한 무리의 숫자이지 않습니다. 오늘 몇 명이 왔나? 이 무리의 신앙의 연수가 못해 신앙이냐?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할 때에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뭐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대부분 떠나가고 거의 열두 사도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끼리 떠나가는 것을 보고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굉장히 쿨하시죠. 할렐루야.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반드시 해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의 깊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우리 더블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깊이가 얼마까지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렴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목회란 예배 인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깊이에 관심을 두는 것이구나. 많이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에 굉장히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헌신의 깊이. 이 말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이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내 옛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대가 지불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따라하세요. 대가 지불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먹을 것을 주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신령한 말씀을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배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과 표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가를 지불하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두 가지 대가 지불을 하라 말씀. 두 가지 대가 지불. 첫 번째는 최우선의 관계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를 더 주시고. 제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식으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모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 예수님보다 자기의 부모, 가족, 처자식, 생명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관계. 이건 뭐 다른 관계와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관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가치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어떤 가족보다, 부모님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치러야 할 삶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애하면서 한눈 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한눈 팔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면 최우선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존재와 사람이 최우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닐 때 공부할 시간을 없어요. 신대원 공부할 때였는데 공부할 시간을 없어도 아내 만날 시간 너무 많아요. 내가 책 살 돈은 없어도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볼 돈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최우선의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1년 동안 백수로 생활했었는데 제 아내를 만나면 백수인데 한 끼 5만 원짜리 밥 먹고 그랬었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남아보라. 뭐 먹고 싶어. 장미꽃 백송이 비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송이 샀는데 살 때 굳이 백송이 사야 되나. 그러지만 믿음으로 백송이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도 남아돌고 돈도 남아돌고 내 인생에 그를 향해, 그녀를 향해, 그것을 향해 최우선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제자는 나 외에 한눈 파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나를 위해서 다른 관계에 있어서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관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최우선이 아닌가? 약간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라팬이라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나라팬이라는 책에 보면 내 인생의 예수님 최고의 최우선의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 무엇을 위해 보냈습니까?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돈 쓰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조사하면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나옵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 맛집 장소 쫙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데 있어 인색한 반면에 자신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최우선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1조를 세전수입을 해야 되느냐, 세후수입을 해야 되느냐.
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거 화끈하게 드렸어요. 예? 네? 세서 쓰인 거 화끈하게 드리시나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동사의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물질로 공양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총각 때는 목회를 하기 전에 물질로 부모님을 많이 공경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면서 부모님께 물질로 공양을 많이 못해드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 양가 부모님들에게 물질로 공양하기로 하느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일출금 내역은 여러분이 팬인지 제자인지 가장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입니다. 두 번째 질문,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삶이 고달플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 힘들 때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도록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최우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있다면 제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저희 둘째가 3살 된 딸인데 새별이입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깜짝짝하게 너무 예쁘네요. 새별이는 평소에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아빠를 좋아하는데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면 엄마를 찾습니다. 아무리 제가 잠이 올 때 달려가도 저를 보지도 않아요. 엄마만 찾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공부하면 찾아올 때 누구를 찾느냐.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최우선의 관계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여러분이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 보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도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골리앗이 전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했어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집에 월요일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집에 방문하셔서 전도하는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네, 여자분 두 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뭐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제가 딱 본 순간 제가 이단 사회교육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교회에 딱 눈치챘습니다. 제가 이단 사회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직감했을 때 아 장길자 이렇게 말하면 돼. 말하면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주의 여교주 이름이 장길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럼 제가 또 얼마나 세미나를 많이 들었겠어요. 아, 장길자! 얘기한 순간 정말 패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두 분의 여자분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 살기가. 얼마나 장길자와 얼마나 좋은 최우선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제자랑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장길자와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만 조롱해도 정말 내 안에 치밀어놓은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질문. 어떤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저는 여러분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로는 제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고 있다가 올해 레알 마드리드 우승을 했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순간 챔피언스
리그를 끝나고 책상에 공부만 앉아있는데 저 안에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영민아,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결승을 우승한 너가 무슨 상관이냐? 진짜 저 안에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지, 호날두가 폴 러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이 하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할렐루야. 순간 네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적이 있네요. 자, 옷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흥분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열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100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연애하시는 분이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알 거예요. 연애한 사람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압니다. 사랑하라면 그 사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강남역에 수천 명의 사람이 지나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광채가 막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한눈 팔지 말라. 세상의 성공에, 돈에, 정욕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말하라. 나만 말하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 자기 생명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그 수준이다. 그럼 적당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힘들 때 기도하고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외치고 이런 인생은 제자가 아닙니다.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큰 무리. 무리시나 팬이냐 제자냐. 여러분, 팬이길 원하십니까?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무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관계로 삼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대가입니다. 두 번째 대가, 자기 십자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자기 십자가 내 목판을 쳐주시고 별평 다섯 개. 예수님이 큰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라는 대가집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클래스 영화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나무를 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박혀서 죽는 십자가는 죄인 본인이 들고 가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처형장까지 무겁지만, 매를 맞아서 기력이 없지만 거기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잘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처형 당해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희생과 노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자기 십자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 최우선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에 개입해서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남편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내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성격스러운 팀장을 섬겨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개념 없는 부하 직원을 섬겨야 하나?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기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인생에는 자기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지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어느 나무인지 내가 알아요. 그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마라. 지란 도망가지 마라. 차라리 섬겨라. 어차피 만나는 것이다.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감당해라. 축복된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생 가운데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자기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동생, 아픈 동생을 데리고 한 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장가를 가입할 수 있을까? 이 아픈 동생을 내가 그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돌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인생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들 때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짐이, 이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지고 가야 할 짐, 우리 가정의 빚, 부모님의 사업의 실패로 내가 지고 가야 할 경제적인 빚이 있어요. 정말 숨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때로는 아픈 가족 때문에 내가 평생 그를 돌봐야 하는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직면해야 돼. 직면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오라다, 내가 져야 가야 돼. 내가 져야 돼. 십자가구나. 져야 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저지면 어떻게 지고 가야 하나? 내가 어떻게 저걸 또 지고 가야 하나? 평생, 10년, 5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매일 헛헛거리는 거예요. 그럽시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는, 아, 십자가구나. 내가 질 수 있다. 지는 거예요. 무거워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기쁘게 감당하시고 짊어질 때 이런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될 때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들. 제가 한 번은 서빙고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이 자녀가 막내 아들이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은 평생 부모님이 그냥 데리고 끼고 살아야 돼요. 수명이 40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님이 다운증후군에 걸린 자녀의 죽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이 다운증후군 걸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한 번은 그 어머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살았다고. 얘를 어떻게 키우나.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초등학교 졸업할 쯤에 알게 되겠네. 하나님의 성분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그 집사님이 짐이 너무나 가벼워요.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향한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충분히 지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경제적인 십자가든, 질병의 십자가든, 관계의 십자가든, 내가 감당할 수,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관계의 십자가라도 여러분이 기쁘게 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내가 기쁘게 지겠습니다. 지게면 이제 확 내버려요. 성큼성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하게 돼. 그런 인생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합시다. 대가를 계산하고 따라오라. 그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도에는 대가가 있다. 대가 지불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대가를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말고 그 대가가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대가 지불 두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최우선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최우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회피하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된다. 외면하면 안 된다. 짐을 지어야 한다. 직면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대가 지불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탑을 세우는 자의 비유예요. 28절과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주고 주십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 주고 주십니다. 제자도의 대가 지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최우선의 관계에 대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비유를 드십니까? 탑을 세우는 자의 비유를 들어요. 탑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기탑을 세우는 전기탑, 전봇대 이런 생각해보세요. 세울 때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고 세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계산을 갖다가 대충 하면은
기초만 놓고 탑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 사촌동생이 혈액암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25살입니다. 일락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이모와 이모가 이혼을 하셨어요. 굉장히 열악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누나들과 또 형들과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오늘날 혈액암이 걸렸어요. 2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백혈구 수혈 때문에 요소화 공급이 있을 때부터 더블 공급이 와서도 지체들에게 부탁을 해서 가족들이 수혈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백혈구 수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지체들이 잘 도와줬어요. 고맙게요. 2주 전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사촌동생의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염도피도 하고 기도해주고 신방도 가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이모가 굉장히 저를 의지했습니다. 아침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에 갔어요. 죽은 지 5시간 된 시신을 제 눈에 직접 봤습니다. 제가 그 시신을 딱 본 순간 전에 딱 들은 질문,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그럼 제가 이 고백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25살에 정말 꿈과 소망이 휘황찬란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185cm예요. 잘생겼습니다. 그런 청년이 25살의 병으로 죽었다. 저는 이번 사건이 과연 인생이란 뭔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인생이란 뭔가 그럼 25살이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시체가 색깔이 청록색이더라고요. 만져봤는데 완전 밀랍 인형처럼 거의 영화에 나오는 인형과 비슷한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세우는 자의 비유,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원하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80년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라는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청년의 때에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누려야지 젊은 날에 맨날 기도하고 성교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이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인생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삼촌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저는 결코 제 삼촌동생이 불쌍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답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와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위해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곰곰이 계산해보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영원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참된 승리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인지 책망받는 삶의 방식인지를 점검해봐요.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꽃배기 장사를 하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0장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의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고 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5절 6절 시작. 예, 그들이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대가 지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위한 가장 작은 투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 결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굳이 만든 장사.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사도들을 콜링할 때 나를 따르라 콜링을 하시지 강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럼 그냥 뭐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자매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강요할 수 스토커요. 스토커. 제가 아내한테 좀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자원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대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고민하라 말씀하시고 계산하라 말씀하시고 곰곰이 생각해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소금 비유로 결론 내립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간다면, 텐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자로 살 거냐 무리로 살 거냐 결정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무리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의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한 대로 공동체 생활하고 내가 편한 대로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거다.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It's up to you. 당신의 선택에 달렸어.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 얘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짐 엘리엇 아시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입니다. 에콰도르 아홉 가족 속에게 복음을 전도하러 와서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에 내려요. 밀림에 들어가서 아우파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섯 명의 청년들이 갔는데 아우파 족속의 그 원시들을 만나자마자 도끼와 창에 찔려 다 죽습니다. 남자가 다섯 명이 다 죽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대서특별됩니다. 과연 그들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죽음인가? 쓸데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아니,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취업을 해서 일했더라면 얼마나 가치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됐겠는가. 온 나라 언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 죽었다, 개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다섯 명이에요. 20대 남자는 성경책을 전해주거나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만나자마자 칼에 찔려서 도끼에 맞아서 죽은 완전히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 사건이 1956년 1월 8일 날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2년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곳으로 가서 아홉과 족속을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홉과 족속이 여자를 죽이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2년 후에 짐 엘리엇이 죽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여기 왜 왔느냐. 그때 이 여자가 내 남편을 죽인 당신을 섬기러 왔다 이 말을 하고 그 종족이 다 복음화가 되죠. 그리고 그 GBLS 죽인 남자는 그 지역의 목사들입니다. 굉장히 이 사건은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GBLS 치면 굉장히 많은 자료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나에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디서 보지 않는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짐 엘리엇의 죽음처럼 세상 말로 개죽음처럼 보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 아홉과 족속에는 종족수가 86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그 족속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유명한 남자가 5명이나 죽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다 말하고 폄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초청을 해요. 그저 그런 무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청장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정에 감정 국해서 결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 삶이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계산해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자로 살 것인가? 팬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무리 가운데 묻혀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짜증내고 교회 안 오겠다 주님께 협박하고 11조 낼 때 주님 드립니다. 그럼 어느 신앙으로 사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계산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일어나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